구글 서치를 하면은 213kPa이 정확하게 30 psi입니다. 이 트럭의 그 제원을 보면은 그 연료 압력은 30 psi부터 45 psi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보거든요. 이렇게 정확하게 30 psi 최저 압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연료 펌프겠죠? 제일 우려했죠. 비싸니까. 연료 펌프 물론 뭐 제가 가르면은 쉬겠지만 무게가 무거워서 좀 그런데 그거 여기에서 가르려면 800불에서 1,100불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최소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연료 펌프에서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강제로 그 점프 케이블 돌려서 퓨얼 펌프 드라이버 모듈 하고 연결시키면은 62psi까지 올라가죠. 근데 그건 굉장히 압노르말한 상황이고, 그래서 드라이버 모듈, 그 퓨얼 펌프 드라이버 모듈하고 연결시키면은 한 45psi에서 30psi까지 왔다 갔다 하죠. 왔다 갔다 해요. 아이고, 컴퓨터도 이러네. 30 psi까지 왔다 갔다 하죠.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 퓨얼 프레셔 그 레귤레이터 센서하고 그 퓨얼 펌프 드라이버 모듈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한다는 얘기예요. 그리고 볼테이지도 12V로 지금 잘 유지하고 있고요. 물론 처음에 드라이버 퓨얼 펌프 드라이버 모듈에 전기 공급이 제대로 잘안 됐을 거예요. 근데 그라인드 해서 이제 지금 잘 되고 있고 그런데도 시동을 안 걸려요. 그러면은 글쎄요. 다음은 그 퓨얼 인젝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. 근데 퓨얼 인젝터도 보면은 하얀 연기가 나고 석유는 기름 냄새가 나요. 휘발유 냄새가 나요. 이 얘기는 뭐냐면은 퓨얼도 제대로 공급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. 참더 미스터리하죠. 이 비전문가가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참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. 아니면은 그 퓨얼 인젝터가 덜 되나? 6만 한 7천 마일밖에 안 달렸는데 물론 5만 마일에서는 10만 마일 사이에서 퓨얼 인젝터가 고장 나 이제 더러워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스테이트에서 그 사용했던 차라서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딱 몇만 마일 되고 그리고 그딱 시간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알아서 그냥 가르거든요. 그러니까 보면 엔진 오일이나 여러 가지 굉장히 다 깨끗해요. 메인터넌스 에스펙트에서는. 그리고 그 배터리도 2019년 11월에 생산된 걸로 붙여 있는 걸로 봐서는 한 작년 초에 만든 거, 제조된 거 지금 붙인 거예요. 그러니까 배터리 상태도 되게 좋아요. 그게 이제 스테이트에서 그 가지고 있었던 주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차들의 특성이 그래요. 그러나 한 가지 조금 이상한 거 뭐냐면 퓨얼 펌프 필터가 되게 안 좋아요, 상태가. 그래서 일단은 누나한테 그거를 바꿔보도록 하는데, 생각 같아서는 다음에는, 퓨얼 펌프 인젝터, 그거를, 갈아보려고요. 그거는 조금 비싸요, 파트가. 파트가 아무리 싼거 해도 5, 60불 할 거예요. 물론 이거, 그, 메카닉 가서, 가르면 한번 서치해봐야 되는데 아마 몇백 불 들을 거예요. 굉장히 비싼 파트라서 그거를 가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거고 정기적인 개통은 지금 의심을 안 하고 있어요. 왜냐면은 그 스타팅 플루드를 배기구에 넣었을 때 제대로 엔진이 작동하거든요. 그 얘기 뭐냐면 뭐 스파크나 뭐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점점 더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. 점점 더.
이게 아예 그냥 심하게 아프면은 쉽게 발견이 되는데, 이게 뭔가가 살짝 아픈 거예요. 전기 배선 같은 거 봐야 되는데, 전기 배선 보는 거는 진짜 시간 많이 걸리는 거고, 하나 다 봐야 되니까. 어느 중간 하나에 쇼트 하나만 있어도,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.